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하루 사이 6명이 추가됐는데요. 수도권 발 감염이 결국 지역 내 N차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 발생 현황, 김아연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당구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인 도내 54번 환자가 다녀간 이후 이 당구장의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40대 아내와 10대 딸도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사랑제일교회 발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고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주에서도 하루 사이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모두 도내 67번 확진자인 50대 방문 판매업 종사 여성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입니다. 전주에 사는 50대 여성은 지난 19일 이 67번 확진자가 다녀간 김제의 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역시 67번 환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앞서 확진된 데 이어 그 배우자와 지인 그리고 지인의 자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페, 또 식당, 뭐 종교 단체 그런 데 내에서의 소모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모임들을 적극 자제를 해 주시기를.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모두 76명으로 늘었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발생 환자만 33명으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